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불꽃쇼를 전에 촬영해 둔 것을 제가 다 찾아서 여러 개를 믹서해서 영상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로 배경으로 삼아서 함께 좋은 글을 공유합니다. 힐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가락 지압 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준 기도문.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렸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사제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험상 굳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서 죽게 생겼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아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다. 송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다. 혼자 살고 있어도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다. 침대는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다. 성도님, 제가요, 몸이 너무 얼어서,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다. 프란시스코야,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니라.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동의 글. 시청자님들도 감동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몇 시간 후면 새해 아침입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아, 이 글대로 우리가 되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요. 저부터서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